제 이상형이요? 내 등 잘 긁어주고 혼하기 힘 센 사람, 아침에 잘 일어나는 사람, 상식 없는 사람 싫어, 전문 분야 하나 정도는 있는 사람,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 발가락보다 너무 과하게 기신 분. 근데 저 외모 안 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여러분, 저 여기 사무실 이제 경매 오픈되는데 혹시 경매 참여하실 분 있어요? 재산 본인이 한 2억 이상에다가 자기 좀 대출도 나올 만한 신용도다 그러시는 분들은 나의 임대인이 되어주겠어? 월세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낼게. 그럼 이제 어디 가요? 경매 끝나면? 몰라요, 나도. 인생 흘러가는 대로 뭐 사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이제. 저의 임대인이 되어주시면은 한 달에 한 번 드모아 임차인과 임대인의 디너타임 한 번씩. 와, 근데 의외로 진짜 내 팬분 중에 이런 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이 계셔서 낙찰 받으셔서 나 임대인이 되었어. 근데 바로 나가래. 하고 전세 형님. 전세형 11만 9천 원. 전세형 11만 9천 원. 정말 고마워요. 근데 저는 당신의 이름과 정말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답니다. 왜냐면 저는 자가도 없고 전세도 없는 월세에 제 이상형이요? 저는 그냥 뭐 내 등 잘 긁어주고. 아, 그리고 손톱이 너무 두꺼우신 분은 싫어요. 그러면 등 긁으면은 안 시원해. 안 시원하대. 그리고 손아귀 힘 센 사람. 제가 손 주무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 손 주물러줄 수 있는 사람. 난 진짜 세게 하는 거 좋아하거든. 그래서 손톱이 너무 길면 안 돼. 그럼 손을 주무르기가 좀 그렇거든. 좀 이런 류의 조건들이 좀 있어요. 또 뭐 있지? 아침에 잘 일어나는 사람, 알람 잘 듣는 사람, 아침잠 없는 사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다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거 이상형에서 중요한 부분들. 뭐 요리는 잘할 필요는 없고, 잘하면 좋겠지만 굳이 뭐 잘할 필요는 없고, 요즘은 배달도 잘 되고 밀키트도 잘 나오니까. 아침잠은 왜 제가 잘 못 일어나서 아침에 제가 이제 아침잠이 많아서 이렇게 깨우면 좀 짜증을 낼 수 있거든요. 그 아침에 칭얼거리는 거 그거 받아줄 수 있는 사람. 피부 좋은 사람 중요해. 이거 지금 얘기한 거 다 중요한 거예요. 엄지 발가락에 털난 사람은 어때요? 좀 그런데 밀면 되잖아. 근데 그거는 왁싱하거나. 또 뭐 있냐 이상형? 자기 약간 전문 분야 하나 정도는 있는 사람. 돈을 잘 벌 필요는 없는데 뭔가 자기만의 분야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씻는 사람. 적당히 깨끗한 사람. 너무 깔끔 떠는 건 또 싫더라. 그건 또 별로야. 아니 이제 가끔 보면은 진짜 여름에 막 하루에 5번 씻는 사람도 있어. 이건 진짜 실화거든요.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가끔가다 이틀에 한 번 씻으면 그건 되지. 가끔가다 뭐 그럴 수도. 저도 뭐 가끔 그럴 때 있어.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타입. 외출했다가 집 들어오자마자 씻는 사람. 별로예요, 저는. 나랑 안 맞아. 그런 분은 저랑 맞을 수 없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진짜로.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럼 집 오자마자 입은 옷들 의자에 안 걸치고 옷걸이에 올려놓는 사람이랑도 안 맞아요? 개인적으로 별로 선호하진 않는데 나랑은 잘 맞을 것 같네. 왜냐면 저는 의자에 옷 쌓은 거 최대 기록이 티셔츠 13장인가 되거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옷걸이에 거는 타입이다? 오케이, 그거는. 아, 또 뭐 있지? 게임 안 하는 사람. 게임 너무 좋아하지 않는 사람. 가끔 하는 건 되는데 막 게임에 미쳐있는 사람은 별로. 하나씩 나오네, 까다롭네. 나에 대해 관심 없는 사람 싫어. 만약에 내가 오늘 지금 이렇게 방송했어, 방송. 모르면 안 돼. 관심 없으면 왜 만나? 헤어져야죠. 아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네. 이거 들어봐. 사랑은 하는데 이 내가 뭘 하고 다니는지 대해선 내 사생활이기 때문에 전혀 관심을 안 둔다.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해, 이거는? 여러분, 무관심보다는 집착이 나은 듯? 네가 뭘 알아, 독두야. 리액션 별로 없는 여자? 재미없지. 아무 일 해도.
상식 없는 사람 싫어요. 너무 없는 사람. 예를 들면은 3.1절 보고 3.1이 뭐 하는 날이야? 이런 거는 안 돼. 그런 거는 안 돼. 어느 정도 상식 막 똑똑할 필요는 없는데 어느 정도 상식은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맞춤법 너무 심각하게 틀리는 사람. 예를 들면 외숙모를 왜 승모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 경우 모든 걸 다 아는 척 하는 사람은요? 솔직히 그게 더 싫어요. 근데 뭐든지 다 아는 척하는 사람보단 모르는 게 나아요. 둘 다 싫지만 젓가락질 못하는 사람? 아 그건 괜찮아요. 난 그거는 전혀 신경 안 써요. 신발 뒷창 구겨 신는 사람? 생각은 안 해봤거든? 좀 싫을 것 같긴 하다 그거. 호호! 옷 스타일?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저 솔직히 뭐 너무 노출 너무 심한 건 좀 싫죠. 면치기 하는 거? 그건 너무 좋지. 근데 면치기 하면서 국물 나한테 튀긴다? 그 순간 전 상다리 뒤집어 엎죠. 그날은 그날 거기 가게 장사 접는 날이야. 코골이 너무 큰 것만 아니면은 뭐 도로롱 도로롱 이 정도는 괜찮죠. 애교 없는 사람은요?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저도 이제 수많은 여자들을 수많은 여자들이 여성분들을 좀 만나봤지만 애교가 없는 애들 무뚝뚝한 애들도 이게 연애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좀 조금씩 생기던데? 솔직히 말하면 본가 살고 통금 있는 여자? 아 그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예 본가 살고 통금 있는 여자?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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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안돼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본가에 사는 건 되는데 통금은 없었으면 좋겠어. 술 오지게 잘 마시는 여자? 근데 오히려 좋아. 술 세면 술 계약한 것보단 술 센 게 낫죠 차라리. 그럼 술자리 갔을 때 내가 걱정은 안 하잖아. 피아노 잘 치면 이쁘지 않나? 피아노 잘 치면 뿐만 아니라 뭐든지 악기를 다룰 줄 안다는 거는 매력이 생기죠. 그건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잖아. 근데 에어팟 나눠 끼려고 받았는데 귀집하신 여자? 아 좀 싫지. 근데 귀지나 이런 거 좀 많이 보이면 좀 제가 깔끔 떠는 사람도 싫어하긴 하는데 그래도 귀지 많은 거는 좀 차라리 뭐 이제 코에 코딱지 작은 거 하나 달려있거나 이런 거는 그런 건 귀엽게 봐줄 수 있지. 왜냐면은 이제 사실 코딱지는 컨트롤이 좀 힘들잖아. 가끔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올 수도 있고. 남사친 많은 여자? 솔직히 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좋지. 오히려 남사친 2명, 3명인 것보다 남사친 20명인 게 낫긴 해. 입냄새? 근데 입냄새도 정 떨어지는 입냄새가 있고 귀여워 하는 입냄새가 있어. 뭔지 어떤 느낌인지 알아? 약간 전자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똥 구데기 냄새거든요. 위에서부터 썩어 올라오는 그런 냄새 또는 이빨 썩어서 나는 냄새. 참기 힘들어 그거. 치즈 썩은 냄새 나는 거 있어. 근데 귀여운 입냄새는 그냥 좀 아침에 고소한 일어나자마자 나는 그런 좀 고소한 냄새 있잖아요. 뭔지 알지? 그냥 고소해. 약간 그냥 보리차 정도의 느낌. 누렁니? 아 누렁니 좀 그래. 누렁니는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이 누렇긴 하지 이빨이. 너무 이게 딱 봐도 뭐야? 그냥 황금니네? 그러는 건 좀 그렇지. 누렁니 둘째 치고 치석 너무 많은 여자. 너무 많아서 치석이 겉으로 보이는 사람. 보통 치석이 안쪽에 많이 생기고 여기 바깥쪽으로는 치석이 잘 안 보이거든요? 치석이 여기까지 다 껴있는 사람. 그거는 털 많은 여자? 너무 많은 건 좀 그런데. 전 사람 볼 때 귀 좀 많이 보는데 그 부처귀인 사람 좀 싫음? 나 저 외모 중에 선호하지 않는 외모 부위 뭐 하나 있어요. 이거 근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목주름 저도 목주름 있죠. 근데 그냥 이런 목주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래 목에 돌... 얘기하지 마! 아니 근데 제가 그걸 인간적으로 싫어하는 건 아니고 그냥 죄송합니다. 손톱 짧은 사람? 아 나 그 손톱 싫어해. 이거 뭐라 그러더라? 꼬막 손톱? 손톱 존내 짧은 거 있잖아. 이만한 거 손톱. 낚시터 아저씨 손톱. 개구리 손이라 그래 그거를? 그거 물어 뜯어서 그런 거라고? 아니 손가락 자체가 존내 뭉툭하고 진짜 그게 물어 뜯어서 짧아지는 거라고요? 아닐걸? 그리고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보다 너무 과하게 기신 분? 제가 좀 그렇긴 한데 난 내 발 볼 때마다 안 예쁘다고 생각을 하거든. 저 화장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화장을 안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애매하게 화장을 못하면은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는 그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스타일 좋은 사람? 그쵸 어떻게 보면 스타일이 좋은 사람인 거죠. 화장 잘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꾸밀 줄 아니까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화장하는 사람이 좋죠. 만약에 이제 되게 순둥순둥하게 생겼는데 막 맨날 스모키 화장 개진하게 하고 다니고 그러면 안 어울리잖아. 그런 게 좀 이제 싫은 거지. 근데 저 외모 안 봐요. 저 이상형 외모 안 봐요. 얼굴에 솜털 있는 여자? 솜털은 괜찮아. 근데 그 솜털이 검은 털로 바뀌는 순간 그거는 좀 그쵸. 근데 수염 나는 여자 어때요가 아니라 여성분들도 대부분 수염 나요. 근데 그게 이제 밀도나 털의 두께에 따라 그게 어떻게 보이느냐의 차이인 것 뿐이지. 서러워서 못 살겠다고? 왜요? 왜? 뭐가 그렇게 서러운데? 아니야 제 스타일 말하는 거잖아요.
볼살 많으면 어때요? 어, 그건 좋아요. 저 볼살 좋아해요. 귀엽잖아, 그건. 그 대신 피부가 좋아야 돼. 촉감이 좀 말랑말랑해야 돼요. 쫀득쫀득해야 돼. 찹쌀떡처럼. 예전에 초딩 때 지나가던 중딩 오빠들이 나 지나가자마자 야, 쟤 수염 났다 해서 개상처? 와... 근데 내 기억으로 여자애들이 오히려 어릴 때 수염이 더 나는 걸로 난 기억하는데? 아, 그 애들이 나이 들면서 밀어서 그런가 혹시? 초딩 때 오히려 그래서 여자애들 수염 더 많이 봤던 것 같아. 일단 전 아니었습니다. 그 중딩 오빠들 개그 코드 안 맞는 여자? 그거 좀 그래요. 그게 좀 싫은 게 뭐냐면은 만약 예를 들어 같이 있는데 자꾸 뭐 웃기다고 보여주는데 안 웃겨. 그러면은 좀 짜증나지 솔직히. 아, 어떻게 키우는지 몰라. 안 와. 귀찮아. 안 와. 그림은 온. 해봐요. 아, 미소님. 그림 후원. 아유, 그림 후원이요? 제가 그릴게요. 자, 제가 대신 그렸습니다. 네. 그림 후원 성공. 어, 일단 했어요. 한번 볼게요. 오, 뜬다, 이제. 아. 아. 아유, 고맙습니다. 아. 아, 이런 식으로. 아, 신기하네. 오! 오이! 오, 뭐야. 드하. 뭔데? 어, 어! 신기해, 이거. 오, 뭐야, 씨. 와, 개 신기한데, 이거? 어, 방금 거 좀 신기했다. You are my angel. 아이씨! 꺼져, 벌레. 어, 예. 뭐야. 아! 아, 반대로 했어, 씨. 뭐야? 오!